베를린 EF와 스바이타우스한테 분품 반지 출품기 investinvalley.com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특수 TV 베를린에서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EF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2000개가 넘는 독일과 중국 그리고 한국 기업이 올해 100주년을 맞은 행사장을 매우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메세 베를린은 중앙역에서 스트라스반 지번이나 스트라스반 뿜뿜 집지를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올해는 지하철 공사가 있어 버스를 먼저 타고 전철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베를린 중심가를 10분 정도 달리면 줄로지시 가라튼 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줄로지츠 가라튼에서는 다시 슈반다우행 전철로 갈아타야 합니다. EFI에는 수백 개 국이 참가하는데요. 지하철에서 가장 인기 있던 품목은 한 할아버지가 손주 주려고 사가는 정말 커다란 사탕이었습니다. EFI에는 모두 26개의 전시관이 있으며 20만 명이 참관하므로 지하철에서 특정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3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시장 내부를 운영하는 3개의 셔틀버스를 타면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명정보 기술에서는 2012년 아프리카 최초의 LCD TV 패널 수리시설 건립했습니다. 저는 알제리에서 수개월간 공장을 건립하고 기계를 설치했으며 기술 교육까지 실시했습니다. 봄말에는 현재 한국의 기술력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 시장을 적극 경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형 부스를 만들었는데요. 함부르크 항만파업과 비자 문제로 준비된 전시품은 한국인 한 명과 체코인 두 명, 그리고 독일인 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불법 파업의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지만 전시회 기간 동안 말로만 영업하고 입으로만 기술적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독일어와 영어, 스페인어와 중국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희 사정을 설명하자 고객들은 오히려 매우 호의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TV라는 새로운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스를 방문한 삼성 SDS 유럽 관계자는 삼성 VIP룸에서 예약 상담을 따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월 500달러 수준의 임금과 200달러 수준의 유럽까지의 컨테이너 비용, 무엇보다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5일간 펼쳐진 EF화는 막을 내렸고 참가자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고 판매량을 늘리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 EF화 저바이타우전트 비욘드 저반지 참가 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기술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